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길은 내가 할 길로 가야 된다는 아하. 거지. 그거를 말씀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살 테니까 얘기하지 마라 하면 그건 또 부모가 뭐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살아온 삶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며느리가 됐다. 아하, 며느리. 며느리가 되면 결혼을 하면 남자가 내 거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네. 이 괜찮은 남자일수록 반드시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남자일수록 누군가의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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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 여자 나이 든 여자가 볼 때는 자기 아들을 뺏긴 기분이 그렇죠. 드는 거예요. 네. 좋게는 결혼하고 어쩌다 하지만 아까도 이해는 되지만 마음은 그냥 어떤 여자한테 아들을 뺏겼다 아하. 어떤 남자한테 딸을 뺏겼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제 두 가지 꼭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 하나는 항상 시어머니를 만나면 좋은 아들 낳아서 키워서 저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하. 두 번째는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을 내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두 가지를 늘 갖고 항상 원주인을 돌려주는 마음을 내야 돼요. 이게 내 게 아니고 원주인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 약간 부모는 시부모는 뺏긴 기분이 있기 때문에 아, 심술이 있거든요. 그 심술을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하고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마음을 내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면 이 문제는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분 입장은 네. 해온 거 두 개 갖고 있지 말고 해온 거 하나를 버려라는 거니까. 창업을 해라. 예, 네, 그래서 그 하나의 해온 것만 가져가시고 네. 또 며느리 되시는 분은 시어머니 만나면 항상 죄송하다. 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세요. 전자는 김성경 씨 얘기고 후자는 또. 김성경 씨는 지금 아마 그 후자 부분만 딱 드러내가지고 장래 며느리한테 딱 들려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 그래. 원주인은 나다. 그렇죠. 그죠? 원주인은 나다. 네, 네, 네. 정말 네. 죄송하고 감사하다. 정말 네. 죄송하고 감사하다. 예. 아, 그렇게 되면 좀 네. 고모 간에 갈 때 이제 줄어들 것 같아요. 그죠? 네. 며느리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 네. 아니, 그죠? 근데 우리 저 네. 백종원 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저요? 몇 카드를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하나 보냈어요? 대답아, 그 어머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아니, 제가 마마보이나 그건 아닌데.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저 스님 의견은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뭐가 고민이에요? 고민 없지. 아니 진짜로.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근데 참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근데 철이 많이 든 아들이잖아요. 네네네. 나이를 많이 먹어서 결혼했는데도 그래서 느끼는 건 아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해서도 이게 참 갈등은 없습니다. 저희 굉장히 어머님하고 네, 며느리 네, 사이가 네. 너무 좋은데 의심하지 않아요. 아, 예. 네. 약간 의심하는 굉장히 사이 좋은데도 그래도 제가 입장에서 어떨 때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어요. 있죠 있죠 있죠. 예. 근데 저는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잘 중재를 하고 잘 맞춰가는데 이게 좀 나이가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은 굉장히 마음고생 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는 중립으로 중재하겠다는 게 이중 멤버십이거든요. 아, 그 봐. 그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멤버십은 확실히 결혼하면 옮겨주고 탈퇴를 해주되 네. 그러나 과거에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부모에 대해서는 예의로서 대해야지 그 이중 멤버십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아니요. 저는 바로바로 이게 몸에 딱딱 와닿는데 저기요. 알 것 같아요. 멤버십이 판매가 안 된 사람들 가만히 계세요. 멤버십이 판매가 안 돼. 지금 여기 녹화 내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여기 고무관에 갈 때 어디 끼어들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회사장님도 나름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먼저 끊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살아있네. 지금 얘기 와.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겠다. 지금 몇 살입니까, 애들이? 지금 13살인데요. 13살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끊어야겠다. 아.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끊자.